확대해서 건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중에서 한설동 복컴 기능보강 사업과 또 연동명 복컴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서 조만간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무소가 입주할 지방자치회관도 다음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제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동 기능보강 사업은 시비 247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 복컴에서 부족한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자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복컴을 건립하고 또 근린공원과 연계한 등산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실내 암벽 등반장을 비롯하여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학습실과 카페 등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설계를 완료하는 등 공사 준비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고, 또 이달 말에 착공해서 2019년 내후년 4월이면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동면 복컴입니다. 연동면 복컴은 읍면 지역에 최초로 건립되는 농촌형 복컴으로서 사업비는 모두 1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연동면 주민들로 구성된 복컴 건립 협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건립 위치와 공간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면사무소, 또 보건지소, 농업기술상담소와 복합체육공간, 그리고 주민자치공간을 배치했고, 또 다목적 강당에는 배드민턴 코트 3개 면을 설치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지난 7월달 설계를 완료해서 사전 절차를 마쳤고, 오는 9월달에 착공해서 이 역시 2019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회관입니다.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회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도지사협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설립 근거인 정부안을 마련하였고,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건립 위치, 시설, 면적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그리고 16개 광역시도 또 기초자치단체 사무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그 업무 공간, 회의실, 카페 등 편의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달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고, 다음 달에 착공해서 이 역시 내후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를 상징하는 한그 같은 것을 이제 최대한 반영을 하는 그런 세종형 디자인을 적용한 품격 높은 공공 디자인을 건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